길 헌들헌들 달라 미려. 어, 고생 길이 보인다. 어, 끔찍해. 아, 오늘은 무슨 촬영입니까? 자, 오늘 JJ 화석 발굴. 화석 발굴이요? 네. 아, 호일! 내일이 나올 줄 알았어, 이거! 아, 뭔지 감이 와요? 이거 뭉쳐갖고 새구슬 만드는 거!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던. 아니, 근데 아직 호일 새구슬 2년 안 됐어요? 2년 전, 2년 전. 아, 딱 2년이 됐구나. 제군들이 다 확인했다니까. 2년 전. 지금 막 찾아보고 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저도 새구슬 만들기를 많이 보긴 했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해외에서 엄청 유행했던 컨텐츠였나보네. 조회수 봐. 2019만에. 600만에. 와, 미쳤다, 이거. 그래갖고 오늘은 좀 협상을 봐야 되지 않나. 협상? 어떤 네. 협상? 그러니까 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부분은 나도 기계를 쓸 수 있게만 해달라. 아, 퀄리티를 목적으로? 네. 전에 그 칼 갈 때는 완전 수작업으로 해서 고생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좀 아쉬워요. 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네.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잖아. 지금 욕 많이 드시고 계세요 지금. 근데 괴롭힌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 절대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목표는 퀄리티를? 뭔가 갈아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섞어서 쓰자, 기계를. 아, 섞어서 쓰자? 네. 그 전문 용어로? 네, 섞어치기. 기계는 뭐 동생네 가야죠. 그 칼 녹슬기한 그 놈? 네, 걔 가야죠. 아, 그 놈. 오케이, 가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알루미늄 호일로 새구슬 만들기! 와. 출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야, 자, 일단 이거 만들기 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똑같은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새거예요. 이제 요런 작업을 하는 테이블은 예,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예, 뭐 요래요. 예, 먹방하는 테이블에서 그것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요런 게 좀 보여서 호일이랑 고무망치랑 쇠망치. 자, 그리고 이거를 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주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제가 새구슬 말고 다른 거를 좀 더 만들어 보려고요. 새구슬만 만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뭐지? 금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금괴? 금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씌울 생각입니다. 오. 뭔가 접착제 같은 걸로 얇게 쫙 펴가지고 딱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붙이면 진짜로 금같이 보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명판 위에다가 시작을 해 볼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뭉쳐갖고 그 다음에 두들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응축력이 있는 호일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말면서 한 번씩 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우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필요하구만. 네, 그러게요. 요 정도만 말아서 요거를 일단 조그맣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엄청 작아진다. 오. 자,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 따뜻해요. 만져보실래요? 따뜻하지 않아요? 오. 열이 나는데 때리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쳐놓고 씌우고, 뭉쳐놓고 씌우고, 뭉쳐놓고 씌우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크기는 좀 예쁘게 만들려면은 요거. 우리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건데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또 두들기면 되는 거죠. 고무망치로 살살살살 두들기고 있으니까 안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이즈보다 지금 훨씬 쪼그라들었죠? 이거 한 세네 번 더 하면은 사이즈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즐거워요. 네, 아직 즐거워요. 뭐 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긴 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아직... 근데 팔이 살짝은 아픈데 저거 칼 가는 거에 비하면은 얘가 비교적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네. 힘든 걸로 준 거야.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아, 굳이 뭐 그런 생각까지 또. 고맙습니다. 이번에 끝내려고 지금 크게 한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제 요만한 거를 또 두들겨 보겠습니다. 혼자 혼자 살라 미려. 그래도 아직 내 힘을 해주기로 끝내. 우! 화려한 조명 있어.
오케이. 또 엄청 작아졌어요. 요거 한 번, 두 번 더 씌우면 될 것 같아요. 더 씌웁시다. 다음 거는 좀 먹는 거나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지금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밖에서 들으면 공사하는 줄 알겠어. JJ 자기 최면 중입니다. 아 근데 오우씨 딱소리 딱딱해졌어요. 어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새고수의 위력이 지금 있어요. 이제 얼추 비슷하게 왔으니까 한 번 더 싸서 두들기면 될 것 같은데 얘보단 좀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더 때릴 거고 더 갈아내야 되니까.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아, 더 커요, 그쵸? 딱 봐도 더 크죠? 이제 이걸 갈아내면 되는 건데 한 번 더 씌우는 게 조금 한 번 더 좋을 것 같아. 그쵸, 그게 안전하겠죠? A few moments later. 와, 이거 진짜 근데 힘들다. 몸이라도 편해야지, 팔이 힘들면. 아. 봐봐. 저거 칼가는 거에 비하면은 얘가 비교적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종류의 고통이야. 엄청나요? 어우. 어우.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금괴와 은괴도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금괴를 만들려고? 만들면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손으로 잡았을 때 딱 잡히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김밥 한 줄. 김밥 한 줄을 지금부터 은괴로 만듭니다. 쇠구슬은 뭔가 조금 뭉쳐지는 게 되게 동그랗게 잘 뭉쳐졌는데 얘는 네모나게 모양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우씨. 오케이, 이 정도면은 단단해졌고 보강을 했으니까. 자, 호일 지금 한 롤을 끝났습니다. 30m짜리 이 네모난 거 각진 게 오히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껍질이랑 안에 알맹이랑 겉도는 느낌이라. 이렇게 얼굴 잡고 소리만 들으니까 장인 같아. 장인 맞죠? 뻘짓장인. 근데 안에가 살짝 조금씩 조금씩 비어있는 느낌이라 이거는 이따가 토치로 지지면서 한 번 더 패도록 하겠습니다. 은괴가 있으면 금괴도 있어야지. 이렇게 딱딱한 쇠구슬과 이것도 딱딱해.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 좀 녹여가면서 같이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후 4시 13분입니다. 지금 한 2시간 동안 망치질을 열심히 하다가 이동을 하는 중이에요. 가서 또 반짝이는 쇠구슬과 은괴 금괴를 만들자! 무조건 반짝이게! 되려나? 이제 제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게 공은 겁나 단단해요. 묵직해, 딱. 근데 요거는 소리만 들어도 딱딱하긴 한데 아직 안에가 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라 불로 지지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녹네. 확실히 알미늄이 녹아가지고 달라 붙는 게 다르네요. 응집력이 좀 생기게 돼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안에 있던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망치가 이게 더 힘들어. 망치가 무거워. 야씨, 보세요. 오. 이런 소리가 나야죠. 이거는 이랬단 말이야. 빈, 맞아, 맞아. 둔탁한 소리가 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아, 몇 번을 더 해야 될까 이거? 자, 일단 요 녀석도 가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겁나 힘드네. 새구슬만 만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니, 욕할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요런 데 막 떠 있는 데 있잖아요. 요런 데를 이제 불로 지져 가지고 붙여 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요. 불 때 세력이 버퍼 하나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근데 여러분 얘를 지금 계속 두드렸는데도 뭔가 모양이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구겨놓고 시작을 해도 지금 이게 최선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유튜브에서 다들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 얘는 작업이 좀 잘못돼갖고 다시 만들었어. 동그랗게 시작을 해서 네모나게 펼쳐서 다시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고생 길이 보입니다. 어 끔찍해. 끔찍하다 끔찍해. 지금 이렇게 판자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자르자. 잘라서 갈자. 그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제 공! 공은 이제 이 정도면은 반짝반짝해졌어요. 오케이. 오, 오케이.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이거부터 자르고 또 가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안 잘린다고? 야, 이거 쇠가 됐어. 스탠킬이 보인다. 와, 진짜 잘 때려놓긴. 갈아봅시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갈아봅시다. 이거 오래 안 되는데? 평을 못 맞춰서 그래요, 지금. 녹는다. 지금 사포질을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매끈매끈해 보이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계속 갈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도 아까보다 훨씬 반짝거리죠. 근데 이게 완벽한 금괴 은괴로 변신을 하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짜칠 것 같은데? 그냥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금괴 은괴를 만드는 데서 만족하는 걸로. 그럼 어떡해. 만들면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반짝거리게 지금 단면이 지금 슬쩍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빛나죠? 이 정도면 은괴야. 그럼 그 다음에는 만드는 거 말고도 2년 지난 콘텐츠들 많잖아요. 아, 꼭 굳이 만드는 게 아니야. 애쓴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지가 머지 않았어요. 계속 밀면 돼. 반짝거리는 걸 만들어내고 만단다. 와. 자. 손이 난리가 나도록 갈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반짝거려요. 오, 좋아. 자 이제 광택을 매기러 가봅시다. 야,
안한 쪽과 한 쪽의 차이가 극명하게 지금 보이죠? 전체를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간다 인생!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어떤 게 광택제를 칠하고 안 칠했는지? 이야, 미쳤다. 이거 뭐야? 광택제 어떻게 이래? 눈이 아플 정도로 번쩍거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금괴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다가 금박을 씌울 거예요. 어? 괜찮아. 이제 받아본다. 저거 좀. 그냥 붓으로 하면 알아서 밀릴 거예요. 붓으로. 야, 근데 깔끔하게 되네, 이게. 우리는 승금 살 돈이 없으니까 도금으로 만족합시다. 이 정도면 뭐. 아, 뭐가 좀 아쉬운데? 여기. 한 번 더 뿌려볼까? 금빈데? 응. 띠인데, 이거? 응. 생각보다 너무 멋있게 나왔어. JJM이 살짝 짜쳐야 JJM인데 너무 완벽한데 이거? 이제 금빵 가서 팔면 되나? 손이 그냥 예 난리나요. 씻으면서 했는데도 이래. 왜요? 얼굴 까매. 뭐 묻었어? 아, 얼굴 원래 까맣잖아. 아니 여기 코에 있고요. 아, 보이지? 아 그냥 까매지 그 코 밑에랑 지금 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4분 약 8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영롱한 쇠구슬과 금괴와 은괴 만들어 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제가 태어나서 정말 손이 아플 때까지 망치질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이게 어디다 써먹어? 이거 어디다 팔아먹어?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쓸데없이 되게 뿌듯해요. 장난감을 내 손으로 만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가지고 놀면은 조금 이제 긁히고 아까우니까 스튜디오 뒤쪽에다가 자랑스럽게 전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네요? 자 마지막 제군들께 한마디. 일단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굳이 그 2년 지난 콘텐츠라도 정말 재밌으면서도 금방 끝나면서도 유돌이 있게 돌아가는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뭐 2년 이상 지난 콘텐츠 댓글로 남겨주시면 JJ가 그 화석 콘텐츠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도 퇴근! 아, 기분 좋네. Thank you.